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한 부분은 평소에 제가 이렇게 보석 같은 경우도 한 번씩 강화하고 한 개씩 했지 다중 강화를 돌려보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중 강화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다중 강화 뭐야 이거 안 돼? 다중 강화 안 되는 건가? 아이템을 재등록해 주세요. 아이템을 재등록해라고? 방금 안 돼가지고, 예, 다시 등록, 네. 강화, 5회 강화, 네. 연속 강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적혀있네요. 강화 수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아이템을 재등록했어요. 네, 5회까지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주문서가 많았던 적도 없었고, 뭐 보석이 많았던 적도 없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 해서 한번 돌려봤는데, 오, 5짜리 두 개 뜨네? 저거 뭐 어디 놓을 데 있나? 그냥 해보고 싶어서 돌린 거라서요. 뭐 딱히 뭐 도감에 넣을 데는 없네? 저건 어디 쓸 데가 없는 건가? 아이, 괜히 돌렸네,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이거 하나 더 하면은 6대면 뭐 넣을 데 있나? 이거 표시 안 나나? 강화 확률이 낮아가지고 네, 다 깨지는 거 생각하고 그냥 오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됐네. 6자리는 뭐 들어가나? 6자리 어디? 6자리도 안 들어가네. 영웅성장의 공룡 마법성은 필요가 없구나. 6자리도 10원이네. 7자리 8자리, 7자리, 9자리, 와, 이거 뭐, 구나 만들었대. 아마 저처럼 돌리다가 고가 되셨나 봅니다. 명중 60, 경험치획 득 30. 어? 명중 60, 경험치획 득 30? 뭐, 이 구 만들 수 있나, 이거? 강화. 지금 다 죽으셨네. 네, 이렇게 놓고 강화. 확률이 낮아가지고, 네, 요건 다 터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었어요. 마석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마석인가? 마석. 전체에서 마석이 좀 모아뒀어요. 이렇게 한번 강화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오늘 마석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마석은 확률이 처음부터 33%라 굉장히 낮잖아요. 일단 그러면은 3까지 연속 강화,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3까지. 3 뜨나? 어이구. 야, 안 되는구나. 마석은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아, 그럼 다 두 분 다 쓰러지셨네. 아직 7레이브밖에 안 됐는데 다들 쓰러지셨어. 자, 잠, 이거 무슨 상자였지? 이 상자 왜 인장 이벤트 상자구나. 제가 너무 잡다한 게 많아가지고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정리가 끝이 없네요. 네. 이거 카드 빨려서 공간, 이거 두 개 더 있었는데 왜 안 됐지? 제가 선택을 안 했네요. 오늘 그거 상점에 있는 그것도 해야 되는데, 교환해야 되는데, 이벤트. 마을 이동. 6웨이브밖에 못 깼어? 안 돼. 이거 뭐야, 네. 어쨌든 뭐,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일단 돌았다는 게 중요하죠. 우편함, 네, 모두 받기, 네. 어디 갔어? 12시! 세상에. 딴짓 하다가 12시 다 지났네. 망했어요. 이거 했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 상품에서 이벤트 이거, 매일 초기화 되는 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참. 5까지 되나? 5까지 구매. 이거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딴짓 하다가 시간 넘어가 버렸네요. 아깝다. 이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데. 네, 닦기 다 했고요. 그래도 또 뭐가 하면 되죠. 이거, 달빛의 상자. 마석도 생기긴 했는데, 이거 뭐, 마석 강화해도 뭐, 33%라 이게, 네. 그리고 뭐, 상자들은 이렇게 지금 획득이 됐네요. 오늘도 던전 좀 돌아야겠습니다. 던전에 제가, 특화 던전 오늘 다 돌았나? 특화 던전 있잖아요. 장비의 던전하고 성장의 던전을 돌았는데, 성장의 던전은 오히려 사냥이 쉽고, 와, 장비의 던전은 자꾸 죽어 사가지고, 와, 이게 자꾸 죽더라고요. 그래서 돌리기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배신자의 무덤 많이 남아있긴 하네. 무한의 탑 10층 지금 안 되던데, 10층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요. 이거 물약 하나 더 먹고. 제가 지금 상자를 좀 보시면은 상자 많이 획득했습니다. 영혼의 탑에서 좀 PK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꼬꾸시 견뎌가면서 했더니 예, 무기 상자, 방어구 상자가 잔뜩 이렇게 1000개 이상 쌓였더라고요. 그것도 잠깐 했는데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역시
영혼의 탑에, 예, 위력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요건 다 써야겠네요. 요거 강화해가지고 써야 되겠다. 거래소 내용을 보면은, 거래소에 제가 물건을 많이 안 올려가지고, 정산 내역 보면은 몇 개 팔진 못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비누 제가 써야 되는데, 나중에 가격 떨어지겠지 싶어가지고, 모을 때마다 그냥 다 팔아버렸고요. 예, 영혼의 탑 충전 속도, 보니까 가격이 90다이아가 넘더라고요. 지금도 비쌀라나? 요것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93, 예, 93 비슷하네요. 네, 이게 비싸더라고요. 비쌀 수밖에 없죠. 영혼의 탑은. 네. 경험치도 잘 주고 아이템도 좋고 하다 보니까 네 데일리 보상 다시 좀 획득하고요. 아 이게 제가 아직 공격력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10층을 지금 못 깨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아 이것도 이게 통과 가능한 공격력이 있어요. 게시판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거리가 지금 2060일 나오는데 2060일로 얘가 안 잡히나 봐요. 한번 도전했다가 뭐 죽어서 나온 게 아니라 데미지가 안 돼가지고 네. 예, 이거 상자 또 열고요. 예, 카드들 정말 많이 줍니다. 협곡의 주화 상자, 이건 뭐야? 잊혀진 재료 상자, 네, 획득했고요. 조금 전에 획득했던 아이템 했더니 뭐 이런 것들 주네요. 이런 것들을 또 강화 돌려가지고 상점에 좀 판매해야겠습니다. 은총의 대검 이런 것들도 가격들이 좀 있나? 은총의 대검이 아유 10대도 별로네요. 11을 만들어야지 겨우. 아우 이거 은총의 대검은 값어치가 정말 없구나. 그러면 조금 강화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용의 내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할까요? 아이고 역시 데미지가 안 됩니다. 데미지 부족으로 많이 때리질 못하네요. 아 참 예, 데미지를 좀 더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편한 거 모두 받고 오늘 제가 저길 갈까 저길 갈까 고민 중이긴 한데 지금 던전이 지금 월드 던전이 남아 있나 모르겠네요. 용의 탑이 조금 남아 있긴 하네요. 잊혀진 신전 같은 경우에는 가도 뭐 남는 게 없어요. 요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용의 둥지 같은 경우는 이게 경험치라든지 아이템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제가 잘 안 가는데 글쎄요 이런 게 뭐 잘 나온다고 돼 있는데 여기랑 영혼의 탑이랑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영혼의 탑 자리 있는지 한번 보고 자리 있으면은 네 거기서 사냥 한번 돌리면 될 것 같아요. 형님들도 붉은색 아이템들 좀 많이 구하고 싶으면은 이 보세요 다 죽어서 여기 나와 있네요. 뭐 죽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시간이 다 돼서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PK가 워낙 심하니까 그거 각오하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단계 구매하고요. 그래서 한번 좀 아 참 잡아서 기왕 하는 김에 그것도 좀 해야겠다. 상점에서 돈이 자꾸 남아 도니까요. 이거 10개 20개 10개 구매 10개 구매 네 돈이 좀 많아서 네 계속 돈이 쌓이니까요. 이거 미리 좀 구매해 놓겠습니다. 뭐 자 어디 갔어 주문서를 제가 아래쪽에 등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여기서 자리에 여유가 있으면은 사냥 좀 돌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풀 사냥이라고 하면 몇 시간이라 할까요? 한 10시간 정도 사냥했던 것 같은데 탑 주문서 있잖아요. 저거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영혼의 탑의 그 충전석이 비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 여기서 사냥했었는데 네 여기서 사냥했었는데 바로 죽었습니다. 여기 사생부 있겠죠? 예. 해변이랑 열돼지 두 사람이 이제 저를 죽여가지고 사냥하다가 이제 튕긴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지금 사냥하고 있구나. 보통 구석 같은 데는 사냥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저기서 효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구석은. 그리고 PK 하시는 분들이 한번 돌고 나면은 좀 여유가 많이 생기는데 이게 여기 자리 났다. 아 여기 자리 났어요. 완전 대박 자리다. 이런 자리는 네 금방 죽겠죠. 네 여기는 오랜 시간 버티기 힘듭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예 짧은 시간 내에 여기서 사냥을 후딱 하고 네 이거는 아마 제가 자기 전에 보면은 벌써 죽어 있겠죠. 네 이봐 아이씨 그럴 줄 알았다. 온 지 몇 분 됐죠? 1분도 안 됐죠? 네 1분도 못 버팁니다. 저런 데는 그냥 닥치는 대로 PK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죠. 여기는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곳이라 뭐 잘못하다 또 만날 수 있겠네. 뭐 어쩔 수 없죠. 죽으면은 또 그러니까 워낙 강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뭐 도망가거나 뭐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오면 바로 죽여버리니까 네
그래도 뭐 여기는 계속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켜본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도 지켜본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네. 다 사냥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제가 아마 서버가 달라서 죽였는가? 왜 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죽이고 싶으니까 죽였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딴 분들은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같은 서버라서 안 죽였나 싶기도 하고, 이제 제가 다 이제 다른 서버다 보니까 와서 죽였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알수 없을 안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또 여기서 눈치 보면서 사냥하다가 또 오면은 저또 보인다, 또 온다, 또 온다. 쟤는 왜 자꾸 날 죽이는 거지? 사냥하지 말까? 왜 그러는 거지? 좀 물어보고 사냥하지 마라 하면은 뭐 사냥 안 하면 되니까요. 네, 뭐 자꾸 저렇게 죽이고 물어보고 오지 마뭐 이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대답을 안 하네요. 대답 안 하면 좀딴데 가서 한번 사냥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유가 있어서 죽인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유가 없이 그냥 죽이는 거면은 제가 또딴데 가서 하면 되니까. 아니,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 PK 하시는 분들, 그냥, 너 보이니까 죽이는 거야 하면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돌아가면 되고요. 뭐,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은 제가 좀, 예, 도움이 좀될것 같은데. 네,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구. 네, 알려주시면은 제가 돌아가서 딴 데서 사냥하면 되니까요. 혹시라도 이렇게 제가 뭐 물어보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건 기부 다이코 버프 하우징 보상 수령했고요. 지금 사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보단 조금 경험치라든지 아이템 획득이 적지만은 그래도 이런 데서 이 구석진 자리는 이제 이잘 오질 않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냥 좀 돌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귓속말. 감사합니다. 6시. 감사합니다. 6시 형님. 네, 6시 형님이 좀 알려주셔가지고요. 네, 3서버는 그냥 보이면은 다 죽인다. 아, 미친 게. PK 전문 길드잖아요. 네. 아, 그쵸. 그냥 닥치고 PK 하는. 네. 저 엄청 죽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미친 개 쪽에서. 와. 길드명도 미친 개고 미친 듯이 PK 하고. 네. 아무튼 PK 좋아하는 형님들은 저런 미친 개 길드에 들어가 가지고 또 열심히 활동하시면 또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행 좀 돌리다가 또 여기까지 이제 그 뭐랄까 통제가 들어오면은 다시 본섭에 가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형님. 네, 거기 가서 또 사냥 돌리면 되니까요. 오늘 영상은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아까 전에 다중강화가 전안 해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넣고 다중강화를 돌려보셨을 텐데, 야, 역시 마석은 좀 다중강화를 좀 생각해보고 해야 될것 같고요. 보석 같은 경우도 사실 다중강화 돌릴 일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모르겠어요. 목표한 보석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전설에서 보석들 중에 보면 이런 10짜리 만들겠다. 그러면은 다중강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4나 5나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데는 다중강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양도 많지 않고 실패 확률도 높으니까요. A게임TV였고요.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